해외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용인에 있는 명지대학교 체육관입니다. 지금부터 2017 대학 배구리그 명지대 대 경기대, 경기대학교 대 명지대학교의 경기를 중계방송해드리겠습니다. 양 팀은 지금 세 경기씩을 치르고 지금 네 번째 경기에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2017 대학 배구리그 아직은 이제 전반전 경기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제 오늘 이곳과 진주에서 각각 대학 배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대와 명지대, 경기대는 현재 3전 전승을 올리고 있고요. 한편 명지대학은 3전 전패입니다. 그래서 명지대학은 계속해서 지금 고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4경기를 치른 대학도 있고 지금 3경기를 치른 대학도 있습니다만은 4경기는 중부대학이 치러서 지금 4경기를 치르면서 중부대학은 2승 2패를 올리고 있죠. 중부대학은 1승 3패를 올리고 있군요. 그리고 4경기를 치른 대학이 홍익대학교 4전 전승 현재 1위입니다. 그리고 조선대학교도 4경기를 치렀습니다. 그래서 조선대학은 3승 1패로서 현재 3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목포대학도 역시 4경기를 치렀는데요. 목포대학은 2승 2패를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지금 말씀드린 경기대학은 3전 전승이고요. 그리고 명대학은 3전 전패가 되겠습니다. 12팀이 이 대학 배구리그 지금 훌스 리그로 경기를 갖고 있는데요. 12위인 명지대학이 되는 셈이네요. 지금 계속해서 승을 올리지 못한 팀들의 경우는 한양대학교, 충남대학교, 명지대학교 세 팀이 3패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양대학과 충남대학은 그래도 풀세트의 경기가 있었기 때문에 승점 1점씩을 따냈습니다만은 명지대학은 승점이 아직 없는 상황, 12위가 되겠습니다. 이기면은 승점 3점. 4경기 그리고 이제 지면은 이제 0이 되겠습니다만은 3대2로 진 경우는 1점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경기대학은 3전 전승으로서 지금 승점 9점을 올리고 있어서 경기대와 조선대학과 현재 2위입니다만은 경기대는 오늘 승리를 거두면 다시 1위 홍익대와 같은 4전 전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조금 전에 이 홍익대학교 박종찬 감독이 경기대학 경기를 관전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오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역시 박종찬 감독은 우승을 거두기 위해서는 경기대의 벽을 넘어야 된다는 생각이겠죠. 그래서 이곳 어딘가에서 지금 보이진 않고 있습니다만은 이 경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열 경기대 감독입니다. 경기대학교는 이상열 감독, 코치는 현재 없습니다. 경기대학교 구조 조정 중이군요. 그래서 아직 코치가 없습니다. 오늘 나올 선수들을 보면은 주전 스타트 멤버 6명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경기대학은 1번 박상훈 선수, 6번 이대원 세터, 그리고 7번 정성환 2학년 선수입니다. 12번 황경민 선수, 그리고 14번 최현규, 18번 김정민 선수가 스타팅 베스트 6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리베로는 5번 오은열 선수입니다. 경기대학교 선수들 주전 6명의 평균 신장은 191.2cm, 키가 약간 작은데 이것은 이대원 선수, 세터인 이대원 선수가 1m74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균 신장이 좀 떨어져 있는데 이 선수 4학년 선수인데요. 이 선수가 교체돼서 들어오는 선수가 2학년 선수 세터가 있습니다. 3번 달고 있는 김명관 선수인데 이 선수는 1m94이기 때문에 이 선수가 들어올 때는 평균 신장은 194 정도로 올라서는 경기대학교 팀입니다. 경기대학교 팀 중부대학한테 3대0으로 이겼고요. 한양대학교를 3대1로 이겼고 충남대학을 3대0으로 이겨서 지금 3전 전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른 세트는 한양대학교 할 때 한 세트만 있었습니다. 자, 다음은 명지대학교 팀입니다. 유중탁 감독입니다. 유중탁 감독은 이제 정교수로 지금 이곳에 재직 중인데요. 명지대학 그리고 코치는 박희태 씨, 선수는 7번 김재남, 10번 박준혁, 11번 조성현, 12번 이여송, 14번 배성근, 15번 양은규 선수, 리베로는 4번 정태성 선수입니다. 이 팀은 세터가 7번 김재남 선수가 되겠습니다.
여성의 평균 시장은 195cm로 상당히 높은 편인데요. 명지대학교의 박희태 코치의 모습입니다. 이 명지대학은 지금 저학년이 위주가 되겠습니다. 1학년이 3명, 2학년이 2명, 4학년은 1명뿐입니다. 양은규 선수 1m93, 속초고등학교 출신의 양은규 선수만이 지금 4학년인 상황입니다. 여기는 장신 2m2의 김동선 선수가 있습니다만 지금 어깨 부상으로 나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명지대학에서는 그나마 스파이크 성능이 좋은 선수, 장수웅 선수가 어깨 부상이군요. 지금 평균 이 공격 성공률을 보더라도 명지대는 팀 성공률이 37.7%, 반면 경기대학교는 54.6%, 상당히 많은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팀의 리시브 성공률도 보면은 경기대학이 세트당 5.50, 반면 명지대학은 4.60. 그래서 역시 서브 리시브도 경기대가 좀 앞서 있는 상황. 디그의 경우는 그래도 명지대학이 선전을 펼쳤네요. 명지대는 디그가 세트당 8.20, 그리고 경기대는 9.70. 이건 세트당 정확하게 상대방의 스파이크를 받아내는 숫자입니다. 실책은 경기대학이 3경기 치르면서 70개를 기록했고, 명지대학은 역시 3경기를 치르면서 90개를 실책을 보면서 약 20개 정도 명지대가 맞습니다. 지금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명지대학이 오늘 경기대를 맞아서 한 세트라도 따내면 성공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경기대는 주전 6명 가운데 4학년이 3명, 그리고 3학년이 1명, 2학년이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리베로는 경기대는 오은열 선수, 진주 동명고등학교 출신의 2학년, 그리고 명대는 정태성 선수, 군복고등학교 출신의 3학년 선수가 리베로를 돕고 있습니다. 지금 스타팅 멤버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경기대가 먼저 소개됐고요. 지금은 명지대학교 선수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명지대는 이제 장신화는 이뤘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 내년까지는 팀을 정비하는 그런 해가 되지 않을까 싶고, 이제 후년, 내년 후반기, 그리고 후년서부터는 상당히 강팀으로 부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12팀 가운데 강팀으로 꼽히는 인하대학교가 현재 2승 1패 3경기만 치렀고요. 중부대가 작년에 지난 대회에서 준우승을 거뒀습니다만은 금년에는 현재 1승 3패로서 고전을 하고 있고, 반면에 조선대학이 지금 3승 1패로서 다코스 역할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제 곧 1세트 경기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검정색 운동복이 경기대학교, 그리고 흰색 운동복이 홈팀 명지대학교 팀이 되겠습니다. 저 죄송합니다. 네, 이제 곧 경기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먼저 경기대 서브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경기대학교 황경민 선수의 서브, 국가대표를 지냈던 황경민 선수의 서브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2학년 선수입니다. 현재 평균 스파이크 성공률은 57.38%, 서브범실 범하고 많은 황경민 선수입니다. 명지대학교 배성근 선수의 서브, 이 황경민 선수의 모습이었고요. 자, 배성근 선수 1학년, 1m97, 수원 영생고등학교 출신. 간신히 받았습니다. 오른쪽 그렇게 걸리는 경기대. 자, 10번 명지대학에서 블로킹을 성공시켰는데요. 명지대 10번 박준혁 선수였습니다. 박준혁 선수의 블로킹. 1-0. 리시브 역시 불안. 자, 다시 왼쪽에서 박상훈 리베로 잘 받았습니다. 올려주고 왼쪽에서 이여성 선고입니다. 이여성 선수
경기 시작하면서 명지대 2대0으로 아 3대0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3대0 앞서가고 있는 명지대 배성근 선수 네 번째 서브를 넣고 있습니다. 아 세 번째 서브를 넣고 있는 배성근 선수 경기대 진영 2대0 토 속공 아 리베롱 디그입니다. 왼쪽 살짝 넘겼고 경기대 진영 왼쪽에서 다시 뒤쪽으로 쭉 밀었는데요. 리베로 정태성 살렸습니다. 왼쪽 블록킹을 걸립니다. 최명근 선수가 잡았습니다. 경기대가 최명근 선수의 블록킹으로 한 점 만회. 자 명대 진영 백에이 성공입니다. 백에이 속공 성공하는 박준혁 선수. 아 그러면서 명지대 서브 박준혁 선수 2m4의 장신 선수입니다. 경기대 아 이거 홈 맞지 않았네요. 네 세터 2대1 하고 센터인 아, 정수환 선수의 호흡이 맞지 않았습니다. 토스 봄실 5대1입니다. 박준혁 리베로 오은열이었고요. 자 명지대 진영 올려주고는 박준혁 선수 오른쪽에서 푸싱 아 블록킹 또 걸렸네요. 자 블록킹 성공하는 경기대학교 1번 박상훈 선수입니다. 이래서 한 점 만회 경기대 2대5입니다. 2대5에서 경기대 서브 스파이크 서브 김진암 토스했고 오른쪽 블록킹 걸리고 다시 한번 명지대 언더 토스 왼쪽 가볍게 빈자리 보고 넘기는 명지대 이여성 득점입니다. 이여성 선수는 1m92 2학년 광희고등학교 출신입니다. 동해 있죠. 양규 선수의 서브 명지대 6대2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서브 좋습니다. 인입니다. 아 서브에이스가 남았네요. 서브에이스 기록하는 양규 선수 양은규 그동안 서비스 두 개 있었는데 이제 세 개가 됐습니다. 1m93 4학년 선수 범실 3대7 주제는 경기대 박상훈 선수의 서브 순천 제1고등학교 나온 4학년 선수 점프 서브 김진암 토스 왼쪽 블록킹에 또 걸립니다. 네. 자, 정성환 선수가 막았습니다. 정성환 블록킹 성공. 1m95. 그동안 블록킹 7개 있었던 선수인데요. 자, 8개가 됐습니다. 팀 내에서는 최연규 선수와 더불어서 블록킹 많은 선수입니다. 그대로 넘어옵니다. 경기대 좋은 기회 올려주고 시간차 성공입니다. 왼쪽에서 홍경민 선수의 스파이크 성공. 자 계속해서 따라붙고 있는 경기대 팀입니다. 점수판 앞에 딱 부심이 가리는 바람에 제가 점수를 정확히 볼 수가 없네요. 현재 3대7은 아니고 5대7쯤 된 것 같은데요. 자 다시 명지대 진영 왼쪽 스파이크 성공입니다. 이여성 8대5가 됐습니다. 8대5로 명지대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1세트 석점차 명지대 서브 이여성 선수 리베로 받고 왼쪽 스파이크가 바운드 됐습니다만 스파이크 성공 황경민입니다. 황경민은 그동안 3경기를 치르면서 성공률은 57.4% 블록킹 2개 서비스 6개가 있었습니다. 현재 2학년이고요. 송년부 학교 출신 정성환 선수의 서브 되고 있습니다.
진주 동명 출신의 2학년 1m95 센터로서 성공률이 무척 높은 선수 백어텐 블록킹 아 성공이네요. 블록킹 성공. 네. 김정민 선수였습니다. 김정민 선수. 오늘 김정민은 블록킹 하나. 아 이건 뭡니까? 아 이런 자 정태성 선수가 어이없는 실수를 범했네요. 서브 에이스가 되었습니다. 정성환 선수의 서브 에이스. 정성환은 그동안 서브 에이스 두 개에서 이제 세 개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자 명지대 백에이 성공입니다. 아 이건 잘 올려줬어요. 김진암 선수가. 그러면서 조성현 스파이크 성공입니다. 어려운 걸 잘 올려줬던 세터 김재남 1학년 선수. 명지대 서브 조성현 선수. 경기대 진영. 아, 네. 중간 차단에서 가볍게 김정민 선수가 BQ를 성공을 시켰습니다. 김정민 선수 성공. 경기대 서브 주장. 자 다시 명지대 오른쪽 블록킹 성공. 경기대 황경민. 이래서 역전을 시키는 경기대학교 10대 9로 역전을 시켰습니다. 경기대가 이제 리드하기 시작합니다. 이대원의 서브 왼쪽 아, 또 블록킹이 걸리네요. 네. 김정민, 아, 최명근 선수가 있었는데. 달아나고 있는 경기대. 다시 이제 명지대 진영. 왼쪽에서 스파이크 한 곳 나갔습니다. 배성근 선수의 스파이크가 또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아 이러면서 다시 12대 9가 되자 작전 시간을 요청하는 명지대학교 유중탁 감독인데 유중탁 감독이 지금 벤치에도 앉질 않았군요. 박희태 코치가 팀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박희태 코치가 명지대학은 팀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유중탁 감독은 지금 저희 중계석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 대학배구 그리고 흰 현수막이 있는데 그 위에 혼자 앉아서 경기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12대 9. 저쪽 저희 중계수 중심에서 저쪽 엔드라인 뒤쪽에 그쪽에 아 지금 제자들인가 보죠. 두 명의 제자가 옆에 와서 앉는군요. 자 명대 진영 백토스 봐서 백어택 블록킹 블록아웃. 네. 성공입니다. 주장 양은규 선수. 이래서 한 점 만회 10대 12에서 왼쪽 스파이크 성공입니다. 대각선 스파이크 성공은 최명근 선수. 최명근 선수는 1m98, 3학년 송림고등학교 출신입니다. 강서부, 아, 리시면 아팠죠. 그러나 살려내고 입니다. 가운데 살짝 넘긴 것, 지금 경기대 진영. 이대원은 백토우스, 아, 백어, 백블로킹 성공하는 배성근 선수. 명지대 배성근, 1m97, 1학년 영성고등학교 출신, 1인 블로킹 성공했습니다. 11대 13 뒤제는 명지대 배성근 선수의 서브입니다. 경기대 진영 박상훈이 리시브했고 다시 박상훈 바운드 된 것 배성근 김재남 오른쪽에서 스파이크 성공. 양은규 선수 오늘 석점째 득점하는 주장 양은규. 명대에서는 유일한 4학년입니다.
속초고등학교 출신이었고요. 자, 배성근 선수 12-13. 경기대 진영 오른쪽 돌파 성공하는 최명근 선수. 최현규 선수 자리에 지금 최명근 선수 들어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민의 서브 리시브 또 나쁩니다. 좋은 스파이크가 들어갔네요. 양현규 선수 조금 네트에 공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 그걸 잘 쫓아와서 직선 스파이크 성공했습니다. 명대 6번 선수 조황현 선수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박준혁 선수가 나왔습니다. 조황현 4학년 1m90 그동안 팀에서 세트로 활약했던 선수 조황현 선수입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1학년 김진암 선수가 이 팀의 세터입니다. 경기대 진영 삐속공 살려냈습니다. 배성근 그리고 이여성 선고입니다. 득점째 득점하고 14-14를 만들고 있는 명지대학교. 14-14 양은규 경기대 진영 네트 붙었는데요. 살짝 넘고 살리는 명지대 왼쪽에서 이여성. 아, 길었어요. 머리가 약간 길었네요. 이여성의 스파이크 범실이 됐습니다. 15-14 경기대가 한 점 앞서고 있고 최현규 선수가 들어갑니다. 가서 이제 나오고 또 3번 선수가 들어가고 있는데요. 김명관 선수가 세터인데 들어갑니다. 장신 세터입니다. 그러면서 김명관 선수가 서브를 넣겠습니다. 이 김명관 선수는 1m94고요. 2학년 세터입니다. 순천제일고등학교 나왔고요. 지금 주전 세터는 4학년 이대원 선수. 키가 1m74이기 때문에 잠시 뺐습니다. 김명관의 서브입니다. 플랫 서브 들어오면서 시간 잔뜩 걸렸습니다. 네, 정성환 선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블로킹 두 개째. 다시 16-14 김명관의 서브 다시 한번 블로킹에 걸렸고 자 어택카바가 됐던 정태성 다시 직선 뒤로 가는 것 쫓아갑니다. 리베로가 그리고 3단 처리하는 황경민 다시 명대 진영 에이속공 또 받았습니다. 안에 떨어지네요. 네, 김명관 선수의 득점이 됩니다. 아, 받았어야죠. 자, 이래서 또 득점하는 경기대 17-14 명대 진영 오른쪽에서 블록킹에 또 걸립니다. 네, 블록킹 박상훈 선수가 막았습니다. 박상훈도 역시 블록킹 두 개째. 1m92 4학년 순천제일고등학교 출신인데요. 뒤지는 명대에서 작전천을 요청을 했습니다. 박희태 코치입니다. 그동안 경기대에서는 김정민 선수가 블록킹 9개로서 가장 많았었는데 키는 1m95입니다. 그 밖에 정성환, 최현규 선수들이 다 블록킹 8개, 7개 정도씩 기록하고 있는 그런 팀입니다. 오늘 최명근 선수가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편 명지대학에서는 블록킹 많이 하는 선수가 장수홍 선수였는데 이 선수가 지금 어깨 부상으로 나오질 못합니다. 키 큰 선수인데요. 그리고 그 밖에는 블록킹이 대개 한 개, 두 개씩이었기 때문에 장수홍 선수가 중앙에서 이제 많이 막아줬었는데 그 역할을 하는 선수가 없습니다. 아, 장수홍 선수는 1m93이군요. 명지대 서브 15-18에서 나갔죠. 아, 살짝 벗어났습니다. 양규 선수에서 범실 오늘 두 개 나왔습니다. 19-15에서 다시 이번에는 경기대 2번 선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재준 선수가 들어서 서블럭했습니다. 김명관 선수가 나오고 이재준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목적 다. 아, 긴데 다이렉트 성공입니다. 앞에서 정성환입니다. 20대 15. 20대 15에서 이재준. 왼쪽에서 이여송. 자, 블록킹 흘린 거 다시 한번 명대 백 토스 백어택 양은규. 뒤가 하고 있는 리베로 오은열. 오른쪽 돌파 블록킹 흘린 거 다시 어택 카바가 좋았습니다. 왼쪽에서 안에 떨어지네요. 다 맞춰서 스파이크를 했습니다. 황경민 선수. 이렇기 때문에 이 선수 어려운 것도 이렇게 스파이크를 해주기 때문에 아무래 국가대표로 뽑혔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경기대 이재준 다시 서브를 놓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서브 이재준의 서브. 명지대 진영 이여송 성공입니다. 이여송 선수 5점째 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여송 선수 그동안 두 경기 남아서 20개의 스파이크를 해서 10개 성공 50%인데 오늘은 이여송이 처음부터 선발 나와서 잘하고 있습니다. 5점째 득점을 했습니다. 이여송의 서브인데 아, 또 벗어나네요. 서브 엄실. 22대 16. 경기대의 서브입니다. 경기대 박상훈 선수의 서브. 경기대는 지금 김명관 선수가 세트를 보고 있습니다. 명지대 진영 왼쪽에서 스파이크 한 것 터치아웃 됐습니다. 배성근 선수. 아, 그냥 나갔군요. 배성근 선수의 스파이크 범실입니다. 아, 이래서 경기대 23대 16이 됐습니다. 그리고 박상훈 선수의 서브. 정태현 선수도 전위에 들어갔습니다. 아, 서브 좋네요. 왼쪽에서 배성근 블록킹에 걸립니다. 김정민 선수가 막았습니다. 24대 16 세포인트. 세포인트에서 경기대 정성환 선수의 서브 길었습니다. 정성환 선수의 서브 범실. 17대 24. 그러면서 명지대 18번 선수 정다운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1학년 1m86 정다운 선수가 들어와서 서브를 넣겠습니다. 뚝 떨어지는 조서브. 왼쪽 블록킹 걸렸습니다만은 블록 아웃됐습니다. 그래서 왼쪽 스파이크 성공하는 정태현 선수였습니다. 1세트 끝났습니다. 정태현 선수의 스파이크로 인해서 25대 17. 경기대학교가 1세트 25대 17로 승리를 했습니다. 아, 이제 잠시 후에는 2세트 경기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2017 대학 배구 리그입니다. 아, 대부분의 팀들이 이제 네 팀을 빼놓고 모두 이제 세 경기씩을 치고 있고 네 팀은 네 경기를 치르고 있는데요. 모두 12팀 가운데 득점 부분에서는 1위가 지금 조선대학의 이태봉 선수입니다. 저도 이름을 고등학교 배구를 많이 중계를 했는데 이름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인데 이 조선대 이태봉 선수가 네 경기를 치르면서 공격 득점이 115점, 스파이크 득점이 106점, 블록킹 4개, 서브 5개, 그래서 115점으로 1위를 달리고 있는 선수가 득점 부분에서 조선대 이태봉, 2위도 경남과학기술대학의 김인혁 선수인데요. 많이 떨어집니다. 총 득점이 78점입니다. 스파이크 부분에서는 역시 이태봉 선수가 64.24%로서 1위를 달리고 있고요. 그 뒤에 경기대 황경민 선수가 3위, 57.38%. 그리고 명지대는 없군요. 블록킹 부분에서는 경기대 김정민 선수 18번 달고 있는데요. 현재 세트당 0.900으로서 3위. 그리고 경기대 최현규 선수가 지금 6위를 달리고 있고 명지대 세트인 김재남 선수가 블록킹도 잘해주네요. 지금 6위인데 세트당 0.8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브는 경기대 지금 소속해 있는 황경민 선수입니다. 세트당 0.6개. 그리고 경기대나 명지된 그 밖의 선수는 없습니다. 세터 부문에서는 현재 홍익대학교 김형진 세터가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 뒤에 인하대 이호건, 조선대 조철희 선수들이 포진하고 있고, 9위에 명지대 김재남, 10위에는 경기대 이대훈 선수가 있습니다. 이대훈 선수를 계속해서 이상렬 감독이 기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 2학년 선수인 경기대 김명관 선수도 지금 계속해서 자주 교체가 돼서 나오는 상황입니다. 리베를 보는 리시브 부문에서는 지금 경기대나 명지대 10위 안에 드는 선수가 없습니다. 디그 부문에서는 경기대의 오은열 선수, 리베로죠. 이 선수가 현재 2위, 명지대 정태성 선수는 역시 4위. 그렇게 상대방의 스파이크를 잘 받아낸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개인의 현재 순위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2세트 경기에 들어갑니다. 검정색 운동복이 경기대, 그리고 흰색 운동복이 명지대 팀입니다. 서브는 명지대부터 시작됩니다. 김재남 선수의 서브입니다. 세터 김재남 1m89. 세터 치고는 키가 큰 편이죠. 1학년 세터입니다. 경기대 진영 오른쪽에서 긴데요. 터치아웃이 됐나요? 네, 터치아웃이 됐습니다. 최명근 선수. 경기대 강한 서브인데 김정민 선수 그대로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김정민의 서브 범실. 명지대 서브. 배성근 선수의 서브입니다. 백업해 가볍게 성공한 황경민. 1세트에 득점을 올린 바 있었던 황경민 선수, 그렇게 뭐 공격에 많이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최명근 선수의 서브. 최현규 선수와 더불어서 계속해서 교체를 해가고 있는 최명근 선수. 벗어났죠. 봄실. 범치 1세트의 경기들은 3개밖에 없었습니다. 반면 명지대학은 4개, 다 6개를 기록했었군요. 명지대의 서브, 박준혁의 서브, 경기대 왼쪽 박상훈. 자, 살려내고 있는 명지대 오픈 토스. 왼쪽에서 이여성 선고입니다. 이여성 선수가 분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점째 득점하는 이여성 선수. 지난 경기에서부터 서서 이제 주전으로 올라서고 있는 이여성입니다. 박준혁의 서브 그대로 넘어오는데요. 네, 막아냈어요. 가운데서 조승현 선수가 가볍게 막아냈습니다. 경기대 주장은 세터 이대원 선수. 명지대 박준혁 선수 세 번째 서브를 넣고 있습니다. 경기대 진영. 지금 호도 맞지 않았죠. 다시 이제 명대 찬스입니다. 왼쪽에서 이여성 나갔습니다. 그게 나갔네요. 이여성 직선 스파이크를 해봤는데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오늘 범실 3개째 나옵니다. 박희태 명대 코치입니다. 3대4에서 경기대의 서브 박상훈. 명지대 가운데서 시간차. 양은규 선수의 시간차 선고입니다. 오늘 5점째 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양은규 선수의 서브 1m93 4학년 선수. 경기대 네트워크 다툼에서 이대훈이 이겼습니다.
네트 위에 다투면서 이대원 선수의 득점이 되고 있습니다. 4대5. 이번엔 경희대학교 정성환 선수의 서브. 2학년 왼쪽 이여송 디그가 되었습니다. 우물쭈물 위험했는데요. 3대 처리. 다시 이제 명재 진영 올려주고 왼쪽에서 다시 한번 이여송 바운드 된 건 자 경기대 살립니다. 올려주고 백어택 백토스 봤어. 그러나 디그 양은규 그리고 명재 3단 처리. 다시 이제 경대 진영 이대원 토스 왼쪽에서 스파이크 했는데요. 황경민 선수 스파이크 한 건 그대로 손 맞고 나갔다고 주심이 인정을 했습니다. 아 지금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자 부심과 선심을 부르고 있는 주심입니다. 7번 김재남 선수 손 맞고 났다고 그러는데 김재남 선수가 전혀 안 맞았다 라고 자신있게 얘기를 하는군요. 네 육심 합의가 들어갔는데 네 맞지 않았다고 판정이 되었습니다. 보험실입니다. 경기대 진영 다시 한번 백어택 성공입니다. 네. 11번 최명근 선수의 스파이크 성공입니다. 5대6 뒤져있는 경기대 명지대학교 김진환 백 토스 백어택인데요 성공입니다. 아 이거는 또 범실이네요. 양은규 선수의 공격 범실이 되고 있습니다. 어택란을 밟으면서 아웃 오브 포지션이 됐습니다. 양은규의 범실입니다. 리시브 약간 불안. 자 2단 그리고 배성근 그냥 넘긴 것 살려내는 경기대. 자 찬스볼 맞고 있습니다. 황경민 성공입니다. 7점째 득점하는 황경민 선수. 7대6으로 역전을 시키는 경기대. 초반 스타트하면은 명재 괜찮습니다만은 중반쯤에서부터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는데요. 자 도수를 잘해줬는데 살짝 넘겨서 성공시키는 경기대 최명근 선수. 앞에 블로커 두 명 달라붙자 그 뒤가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페인트성 연타로 성공하는 최명근 선수. 명지대 12번은 이여성 선수입니다. 주 공격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대 이대원 세트 서브 주장. 왼쪽 손 맞고 다시 경기대 진영에 다시 한번 속공 가운데 범실. 조성현 선수의 범실. 이래서 9대6 석점차로 벌어지자 뒤져있는 명지대에서 박희태 코치가 작전실을 요청했습니다. 1세트에 이어서 다시 2세트에도 이제 뒤지기 시작하는 명대. 그러나 이 팀은 지금 유중탁 감독이 젊은 선수들, 저학년 선수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키워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자는 선수들 외에도 4학년 선수는 지금 뛰고 있는 15번 양은규 선수하고 6번 조황현 선수가 유일한 4학년 아닌가 싶습니다. 나머지는 다 1, 2학년이 주축입니다. 명지대는 그럼 1학년 선수의 3학년 되었을 때 또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팀이 재건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또 블로킹 성공입니다. 블로킹 성공하는 경기대 최명근 선수. 최명근은 1세트 블로킹 2개 지금 다시 하나 또 성공을 했습니다. 10대6이 됐습니다. 리시브 또 불안 백어택 양은규 성공입니다. 양은규 선수가 이효성 선수와 더불어서 지금 분전을 하고 있는데 이효성은 2학년, 양은규는 4학년입니다. 7대10 주제는 명지대
조성현 선수의 서브. 아, 리시브 나쁩니다. 2단 그리고 최명근 가볍게 넘긴 것. 자, 명지대 김진아 언더 토스했고 스파이크 성공하는 배성근 선수. 스파이크 성공한 배성근 선수는 1학년 선수입니다. 영장고등학교 출신. 1m90cm의 장신 레프트. 조성현 선수의 서브 다이렉트 스파이크 성공하는 김재남. 네, 세터인 김재남 선수가 기분 좋게 스파이크를 하나 성공시켰습니다. 이상열 감독. 자, 박상훈 선수를 빼고 그 자리에 8번 선수를 넣고 있습니다. 정태현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정태현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자, 정태현 받았고요. 오른쪽에서 아, 네트를 건드렸는데요. 네, 아, 호흡 맞지 않으면서 그대로 네트를 건드리고 마는 황경민 선수의 범실. 자, 10대 10 동점이 되었습니다. 10대 10 동점. 조성현의 서브 또 리시브 불안. 100대 맞고 들어왔는데 성공하는 최명근 선수. 황경민 선수를 안 쓰고 오늘은 최명근 선수를 주로 스파이크로 기용을 하는데 이상열 감독의 작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홍익대학의 지금 박종찬 감독이 이곳에 와 있는데 그거에 대비해서 그걸 생각해서 아마 그런 작전을 쓰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리시브 약간 나쁩니다. 명지대 다시 넘어온 골. 경기대 진영 왼쪽 스파이크 성공하는 정태현 선수. 정태현 선수 득점. 이래서 12대 10입니다. 경기대 서브 네트 맞고 넘어갔고 백어택 블록킹 성공합니다. 정태현 선수가 들어가자마자 지금 계속해서 득점을 하고 있는데요. 아주 기분 좋은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정태현의 블록킹입니다. 경기대 정태현 2학년 선수입니다. 서브 범실. 지금은 황경민 선수가 서브를 범실했습니다. 정태현은 194cm 인천고등학교 출신입니다. 2학년. 백어택 해봤고 잘 받은 명지대학교. 오른쪽에서 아, 범실. 오른쪽에서 범실을 범하는 배성근 선수. 14대 11이 됐습니다. 14대 11 경기대 김정민의 서브. 명대 진영 왼쪽에서 아, 이건 또 아, 더블 컨택이 되고 말았군요. 네, 더블 컨택의 범실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15대 11 15대 11에서 김정민 4학년 선수. 왼쪽 양은규. 아, 또 막히죠. 또 이 토수하고 호흡이 맞지 않는데 정성 선수의 블록킹이 됐습니다. 16대 11 5점 차 달아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 경기대학교 이 바로 용인대학교에서는 얼마 멀진 않죠. 그래서 경기대학교도 지금 많은 응원단들이 와 있습니다. 스파이크 한 건 살려내는 경대 언더 토스 그리고 정태현 블록킹 맞고 다시 들어온 건 어택 커버가 됐습니다. 또 한 번 정태현 홈 맞잡고 넘겼습니다. 이번에는 명지대학교 왼쪽 페인트 살려내는 경대 다시 가운데서 정태현 쳐내기인데요. 성공입니다. 정태현 선수 블록을 손 맞고 뚝 명대 진영에 떨어졌습니다. 17대 11 다시 한번 작전 시간을 요청하는 명대학교 박희태 코치.
학교마다 다운공사잖아. 경기대는 이상열 감독이 그동안 기용하지 않던 선수들도 기용해가면서 다양한 작전들을 테스트를 해보고 있습니다. 현재 12팀 가운데 지금 최하위인 명지대. 반면에 경기대학은 지금 1, 2위를 다투는 팀이죠. 홍익대학교와 더불어서 그 뒤에 지금 인하대학교와 경기가 지금 세 경기인데 인하대학교 등이 이제 올라올 가능성이 많은 팀입니다. 전 대회 전년도 우승팀은 인하대학교입니다. 명지대 김지남 토스했고 라운드 푸싱. 그런데 안테나를 맞았습니다. 자, 안테나를 어느 쪽에서 먼저 맞았나요? 네. 그래서 선심과 또 부심을 부르고 있는 주심. 양규 선수의 푸싱 때 안테나를 맞았는지 아니면 블로커 손 맞고 나가면서 안테나를 맞았는지. 네. 바로 앞에서 부심이 봤는데요. 네. 아, 양규 선수의 범실이 되는군요. 네. 그러면서 명지대학교 13번 선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주호 선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남성고등학교 졸업한 1학년 선수 1m 93. 이 지난해 이주호 선수는 남성에서 우승을 거둘 때 좋은 활약을 펼쳤던 선수입니다. 명지대에 와 있군요. 자, 경기대 황경민 선수의 서브 목적타. 리시브는 아팠습니다. 아, 3단 처리가 되죠. 자, 경기대 찬스볼 이대원 토스 스파이크. 백 토스를 봐서 백띠 속공. 깨끗하게 승부하는 경기대 최명근 선수. 오늘은 최명근 선수한테 많이 공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작전인 것 같습니다. 김정민 선수의 서브 시간차 나갔습니다. 스파이크 해봤습니다만은 이주호 선수의 스파이크가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20대 11이 됐습니다. 이주호 선수는 좀 빠른 편인데 시간차로서 블록은 뺐는데 너무 사이드라인 벗어나는 그런 스파이크가 됐습니다. 김정민 선수의 서브 오른쪽에서 다시 한번 성공. 네, 보시면 같이 이주호 선수는 상당히 빠른 선수입니다. 스윙이 무척 빠릅니다. 12대 20. 자, 명대는 배성근 선수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정다운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1학년 1m86의 정다운 선수의 서브. 아, 약간 길었네요. 정다운 선수의 서브 홈실. 21대 12. 그러면서 이대훈 선수가 나왔고 다시 최영규 선수가 들어갔고 최명근 선수가 나왔고 다시 이제 3번 김명관 세트가 들어와서 서브를 이렇게 드는 이상열 감독의 두 명씩 교체하는 작전입니다. 세터는 서브로 들어가고 최현규는 전유에 들어가는 멤버 체인지. 김명관 선수의 서브 나갔습니다. 김명관의 범실. 자, 그러면서 명대의 서브 명대 박준혁 선수의 서브. 김명관 토수 삐속공 성공입니다. 최현규한테 좋습니다. 앞에 속공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만은 쭉 밀어서 거의 B와 C 중간 지점에 떨어진 것 최현규 선수가 처리. 22대 13. 그러면서 경기대 서브 정태호 선수의 서브 나가지요. 네, 정태호 선수의 서브 범실. 그리고 경기대는 황경민 선수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15번 임재영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1학년생이고 인하부고 출신의 1m90의 임재영 역시 빠른 선수입니다. 오은열 리베로 오른쪽. 자, 뒤쪽에 살리는 명지대 김지남 토수 오른쪽에서 이주호 선고입니다. 네, 이주호 선수 앞으로 많이 나올 가능성이 많은 선수 이주호 선수입니다.
경기대 진영. 자, 살려내는 이주호 선수. 그리고 왼쪽에서 스파이크 이여성. 자, 다시 경기대 살짝 페인트 호흡을 맞지 않았죠. 다시 한번 이주호 백어택 나갑니다. 백어택 보험실입니다. 이주호 선수 지금 같은 경우는 조금 많이 떠서 나갔는데 그런데도 맞았다고 하는 제스처는 앞으로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3대 15. 왼쪽 이여성 선고입니다. 명지대 이여성이 1세트에 5점, 2세트는 2점밖에 얻지 못했습니다. 현재 16대 23입니다. 뒤제는 명지대학교 이여성 선수의 서브. 길지어 네. 임재영 선수 미팅이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임재영 선수의 범실. 17대 23. 찬스볼이 받았군요. 속공. 아, 어깨로 받았는데 이여성 쫓아가는 이주호. 그리고 상다 처리하는 이여성 선수. 오른쪽에서 아, 디그가 됐는데 살려냅니다. 상다 처리 이주호. 다시 이번에는 경기대 왼쪽 돌파. 또다시 디그 3단 넘어가지 못합니다. 아, 정태성이 분전을 했습니다만은 임정 선수의 득점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래서 세포인트 24대 17. 세포인트에서 경기대 서브 강한, 아, 나갔네요. 강력한 최영규 선수의 스파이크 서브였는데 범실. 지금 이 2세트에는 경기대 지금 범실 무척 많습니다. 명지대 조성현 선수의 서브. 경기대 진영 스파이크 한 건 끝났습니다. 아, 임정 선수의 득점. 이래서 25대 18. 제1세트 25대 17, 제2세트 25대 18. 세트 스코어 2대 0. 경기대가 세트 수가 2대 0으로 앞선 가운데 이제 잠시 후에는 3세트 경기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3전 전승인 경기대학교 중부대 한양대 충남대학을 물리치고 지금 네 번째 명지대학과 경기를 갖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3세트 경기 이어집니다. 명지대학교 체육관에서 경기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중계방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세트 스코어 2대 0으로 뒤지는 명지대학교. 여기는 학병의 모습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트에 몰린 명지대학교가 되고 있습니다. 명대는 유중탁 감독 그리고 박희태 코치입니다. 유중탁 감독은 지금 관중석에서 이 경기를 보면서 바로 화면 오른쪽에 있는 분이 유중탁 감독인데 선수를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엔 좀 어려운 상황이니까 이제 금년 가을 또는 내년을 이제 기약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유중탁 감독입니다. 이상렬 감독이 유중탁 감독으로 내려오라고 그러는군요. 아니면은
같이 있었던 분이 경기대의 관계자 같은데요. 자, 이제 3세트 경기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세트 스코어는 2대 0, 경기대가 앞서 있습니다. 25대 17, 25대 18, 세트 스코어 2대 0입니다. 3세트는 경기대에서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저희 중계석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에서 이제 오른쪽으로 공격하는 경기대 검정색 운동복, 명대학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 흰색 운동복이 되겠습니다. 명지대는 보니까 1학년 선수들을 스카우트를 좀 많이 했네요. 남성 고등학교 출신들을 비롯해서 영생고등학교, 숙림고등학교, 군북고등학교, 지난해 성적을 많이 올렸던 고등학교의 졸업생들을 많이 스카우트한 유중타 감독입니다. 자, 이제 3세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른쪽에서 스파이크 블로킹 성공. 시작하자마자 바로 블로킹 성공하는 경기대 정태현 선수였습니다. 정태현 선수 오늘 블로킹 두 개째 기록했습니다. 1대 0. 황경민의 서브인데 잘 바꾸는 명지대. 자, 또 받아내는 황경민 선수. 왼쪽 길었죠. 네. 정태현 선수. 네, 나갔다고 판정이 됐습니다. 경기대 선수는 터치아웃, 네트를 건지 않냐 그런 어필을 가졌습니다. 리시브 약간 불안했던 경기대 다시 정태현 또 나갑니다. 네, 계속해 연속해서 범실 번호만은 정태현 선수. 정태현 선수는 인천고등학교 출신의 2학년 1m94입니다. 2대 1. 명지대가 한 점 앞서 있습니다. 명지대 서브. 배성근 선수의 서브. 경기대 속공 성공입니다. 완벽하진 않았습니다만은 A 속공 김정민 선수였습니다. 경기대 자 다시 명대 왼쪽에서 이여송 선고입니다. 경기대는 10번 김동 선수의 모습도 잠깐 보인 것 같은데요. 자, 지금 3세트에 들어서는 경기대학교 주전들을 많이 쉬게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리시브가 됐고 다시 경기대 오른쪽 돌파 나갔습니다. 최현규 선수의 범실. 2세트에서도 범실 10개나 기록했던 경기대학교 지금 2세트에 들어서도 지금 범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명지도 범실은 2세트에서 9개를 기록했고요. 자, 지금은 정태현 선수의 스파이크가 들어갔습니다. 3대 4, 4대 3, 명지대가 한 점을 앞서고 있습니다. 경기대 서브 최현규, 명지대학교. 자, 100대 맞고 네, 블록 아웃이라고 그러는데 자, 지금은 오버타임 같은 그런 모습이었는데 네, 블로커 닿지 않았는데 지금 주심은 네, 닿았다고 얘기를 하는군요. 밀려서 네, 선수들은 안 닿았다, 100대 맞고 그냥 튀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대로 그냥 넘어갑니다. 경기대가 인정을 해주는군요. 자, 정태현 선수 함프리성 스파이크.
4대 5. 정태현 선수의 서브. 또 길었습니다. 자기 감정의 제어가 조금은 나쁜 표현 같습니다. 심의로 밀어붙이는데 조금 어렵죠. 이효성 선수의 서브 나갑니다. 역시 범실. 명대는 지금 범실 3세트에서는 처음 나왔습니다. 5대 6. 앞서군 뒤지는 경기대. 경기대 서브. 정수환 선수의 서브. 백에이 손가락 끝에 걸리면서 성공. 명지대 조성현 선수였습니다. 7대 5가 됐습니다. 앞서군은 명지대학교. 매 세트마다 초반은 명대가 잘하고 있는데 중반서부터 이제 역전을 당하면 꼼짝을 못하고 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성현 선수의 서브 1m 95 2학년 선수. 블록 아웃. 아 블록에 걸렸어요. 네. 정확하게 블록킹 성공하는 배성근 선수. 아 오늘 블록킹이 별로 없었던 명지대학교. 1세트에 블록킹 2개 그리고 2세트에는 블록킹 하나도 없었는데 지금 오랜만에 블록킹 하나 나왔습니다. 황경민 선수의 스파이크를 막아내니까 더 기분이 좋죠. 범실. 아, 또 아웃 오브 포지션이 됐네요. 배성근 선수가 후인데 전에 빨리 합세가 됐던 모양입니다. 포지션 폴트. 자, 경기대 서브. 김명관 선수의 서브였습니다. 왼쪽에서 배성근 성공입니다. 배성근 선수. 이러면서 9대 6 석점차. 앞서오기는 명지대학교 김재남 주장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아 양규 선수가 주장이죠. 세터입니다. 김재남의 서브. 경기대학교 진영 김명관 그리고 이어서 최현규 다시 또 블록킹에 걸리는데요. 네, 아 네트를 건드렸네요. 네, 네트 터치가 됐습니다. 이래서 한 점 만회하는 경기대 7대 9가 됐습니다. 아 그리고 황경민의 서브가 좋은 선수입니다. 경기대학교 선수 가운데는 가장 많은 서브 에이스를 기록한 선수인데 잘 받았습니다. 백에이 자 야, 리베로 오운열 살렸고 왼쪽에서 또 걸립니다. 정태현 선수 스파이크 성공보다는 지금 걸리는 게 너무 많습니다. 블록킹 성공하는 명지대학교. 10대 7. 최영규의 서브. 아 리시브 나빠요. 네 넘어오는 곳 그대로 막아버리는 명지대학교. 자 깨끗하게 성공. 박준혁 선수였습니다. 11대 7 득점차. 주전 두세 명을 빼면서 팀워크도 무너진 감이는 경기대학교. 자 정태현 받았고 다시 돌아오면서 스파이크 성공입니다. 정태현 선수 조금 힘으로 밀어붙이는 경향이 좀 있군요. 8대 11 명지대학교 배성근 선수 나갔습니다. 그리고 1학년 정다운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경기대 서브 백 도스를 봐서 오른쪽 양은규 선고입니다. 명지대학교의 서브 박준혁 선수 2m4의 장신 선수입니다. 1학년 송림고등학교 출신. 경기대학교 속공 A의 성공입니다. A 속공 성공. 정성환 선수였습니다. 조직 플레이가 하나 나왔습니다. 9대 12 최현규의 서브 왼쪽 이어송. 아 호마 정량 넘겼고요. 김명관 토스 왼쪽에서 정태
현성호입니다. 아, 2단 살려내는 명대 그대로 2단 스파이크는 조금 어렵죠. 이여송의 범실이 됐습니다. 그냥 달래서 넘겼어야 되는데 멀리 엔드라인 뒤쪽에서부터 올라온 공을 스파이크하다가 타이밍을 맞지 못했던 이여송. 자, 10대 12가 됐습니다. 명대 진영 오른쪽에서 양은규 블록킹을 했는데 아웃됐습니다. 블록 아웃. 양은규 스파이크 성공입니다. 13대 10. 양은규 주장 선수의 서브. 속초고등학교 출신의 4학년. 약간 벗어났군요. 아, 아쉬워요. 지금은 서브가 상당히 좋았는데. 자, 선수 교체. 네, 8번 네, 정태현 선수가 나오고 2번 선수 이재준 선수가 들어서 서브를 넣겠습니다. 여러 선수를 기용하고 있는 경기대 이상열 감독. 이재준 선수의 서브입니다. 명지대학교 왼쪽에서 이여송 바운드 된 건 살리는 황경민. 그리고 들어오면서 황경민 스파이크 블록킹 성공. 명지대. 자, 조성전 선수가 막았습니다. 황경민이 오늘 계속해서 걸리네요. 그러면서 명대학교 선수 교체. 14번 배성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8번 정다운 선수가 나왔습니다. 배성근이 지금 전위에 복귀했습니다. 배성규는 블록킹이 좀 되는 선수. 명지대학교 이여송의 서브. 왼쪽에서 다시 한번 자 받아냈습니다. 디그가 됐네요. 양은규. 아, 3단 처리. 그러면서 이제 경기대 찬스볼 만들고 있는데 속공. 에이, 맞지 않았죠. 아, 오버타임이 되고 말았고 네, 캐치볼 선언이 됐습니다. 경기대의 좋은 기회에서의 범실. 15대 11 넉점 차. 앞서오기는 명지대학교. 명지대학교 이여송 두 번째 서브는 범실. 오늘 서브 범실은 세 개 나오기는 이여송 선수. 자, 16번 선수 김영주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아, 그리고 이여송 선수 나왔습니다. 김영주 선수가 들어서 수비에 가담. 명지대학교 선수 교체. 정수환 선수의 서브. 백어택 양은규 백점하고 돌아간 것. 자, 김명관 토스 스파이크 성공하는 황경민. 지금도 그렇게 완벽하진 않은 감입니다. 김명관 세터와의 호흡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군요. 정수환 선수의 서브. 유중탁 감독이 선수 하나하나를 지금 눈여겨보면서 계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리시브 나빴습니다. 명지대. 네, 그러면서 배성근. 아, 이거 살려내네요. 네. 아, 그런데 더블 컨택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정수환 선수한테 어려운 걸 살렸는데. 아, 정수환은 더블 컨택이 안 되죠. 첫 번째 리시브니까. 그 다음에 김명관한테 적용이 되었 같습니다. 16대 13입니다. 경기대 진영 왼쪽 블록해 또 올렸습니다. 자, 이번엔 박준혁 선수가 막았습니다. 자, 12번 황경민 선수가 1m94 국가대표인데 계속해서 지금 막히고 있습니다. 조금은 안이하게 스파이크를 하지 않나. 집중력이 좀 떨어진 감은 있네요. 자, 17대 13 넉점 차. 경기대 진영 A속공 성공입니다. 김정민 선수. 사기를 올려주려고 김명관 세터가 계속해서 황경민한테 줬습니다만은 세 번 다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으로 이동. 아, 또 블록킹 걸렸죠. 네, 지금은 손끝에 맞으면서 그대로 블록킹 걸렸습니다. 박주혁 선수의 스파이크가 벗어났는데 김정민한테 또 걸리고 말았습니다. 15대 17 백어택. 아, 리베로 받았는데 멀리 가는군요. 자, 양은규의 백어택. 18대 15. 경기 시작한 지 이제 1시간 지나고 있습니다. 김재남 선수의 서브 세터.
경기대 왼쪽 아 지금 네, 간신히 넘겼고요. 이것을 다시 명지대학교 만듭니다. 오른쪽에서 나갑니다. 14번 배성근 선수가 기회를 맞이했는데 나가고 말았습니다. 16대 18 16대 18이 됐고 자 다시 정태우 선수가 전주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경기대학교 황경민 선수의 서브 잘 받은 리베로 정태성 왼쪽 양은규 직선 스파이크 벗어났습니다. 그대로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네, 양은규 선수의 몸이 되고 있고 몹시 아쉬워하는데요. 지금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건 바로 주심 옆에 떨어진 거라 그리고 손심도 기가 올라갔습니다. 경기대 황경민 선수의 서브 역시 잘 받고 있는 정태성 다시 한번 양은규 또 나갑니다. 네. 아 그런데 주심은 지금 또 부심과 선심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조금 스파이크가 떠서 나갔는데 네. 양은규 선수의 스파이크입니다. 17대 18에서 그냥 아웃이면 동점이 되는데요. 네. 네, 그냥 아웃으로 선언이 됐습니다. 아, 이래서 18대 18이 됐습니다. 그러자 작전 시간을 요청하는 명대학교의 박희태 코치입니다. 이 경기의 지금 감독관, 경기 감독관 그리고 심판 감독관이 두 분이 앞에 있고. 또 이 대학 배구 리그를 지금 전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조광복 부회장 그리고 이재훈 전 대한 배구협회 경기이사가 역시 저쪽 비상구 쪽 명지대학교 선수 대기석 쪽에서 둘이 나란히 서서 이 경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네, 저 끝에 보이는군요. 엔드렌즈 쪽에 두 명의 출입구 쪽에 서 있는 두 분. 대학 배구의 실세입니다. 스파이크 서브 그대로 넘어오는데 아웃. 아 이거 살리나요? 다시 들어간 것. 네 그대로 넘어왔습니다. 경대 진영 자 올려주고 왼쪽에서 스파이크 정태현 선고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역전이 됐습니다. 경기대가 19대 18로 역전을 해서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서버는 계속해서 황경민입니다. 이재훈 씨가 옆에 있고 그리고 왼쪽 오른쪽은 조광복 씨입니다. 자 황경민 아 서버가 계속 들어갑니다. 자 지금도 흔들렸죠. 그러면서 양규 푸싱 자 살려내는 경기대 올려주고 정태현 점프 스파이크 쳐내기 성공. 네 점프가 조금 늦으니까 블록커 손을 보고 스파이크 해버리는 정태현 선수. 정태현이 3세트에서 지금 6점째 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배성근 손 맞고 나갔죠. 자 20대 18이 됐습니다. 황경민이 지칠 때가 됐는데요. 1m 94 2학년 선수 황경민 아 그래도 잘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다시 외쪽에서 양은규 선고입니다. 양은규가 간신히 뚫었습니다. 19대 20 자 명지대 선수교수 김영주 선수가 나갔습니다. 배성근 선수의 서브 멀리 나가네요. 아, 네, 플래터 서브가 쭉 밀리면서 그대로 벗어나 말았습니다. 배성근의 서브 험실 아, 이래서 경기대의 서브 21대 19 경기대는 김정민 선수의 서브 네트에 걸려 범실 키가 큰 선수가 너무 쉽게 처리했습니다. 김정민의 서브 범실 자 20대 21 마지막 싸움을 펼치고 있습니다. 명대는 박준혁 선수가 나왔고 지금 9번 선수가 들어와서 서브를 넣고 있습니다. 김성민 선수 2학년 문일고등학교 출신의 1m 80 시간 트러플칭 정태현 자 살려내는 명태 왼쪽에서
이 여성 천에게 성공. 아 그러나 뒤에서 잘 받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스파이크 천에게 뒤에서 받고 있는 9번 김성민. 다시 왼쪽 이 여성 할 때 아 또 더블 컨택이 나왔네요. 세터 김재남이 내리학년 이게 또 더블 컨택이 되고 말았어요. 22대 20이 됐습니다. 경기대 선수 교체 3번 김명권하고 14번 최영규 선수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6번 선수 네, 예, 2대 교체죠. 자, 최명근 선수하고 이대원 선수가 들어갑니다. 자, 최현규 나오고 그리고 이대원 선수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키는 작습니다만은 주전 세터 이대원이 들어갑니다. 이대원과 최현규가 바꿨고 그리고 김명관 세터와 11번 최명근 공격수하고 바꿨습니다. 자, 22대 20에서 네, 작전실을 요청하는 명지대학교 박희태 코치입니다. 이 명지대학교 체육관은 상당히 큰 편이죠. 지금 저쪽 뒤쪽으로 농구장이 또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도 이제 한양대학교 체육관과 더불어서 좀 오래된 체육관이긴 합니다만 당시 이런 스타일로 명지대학교 좀 나중에 지었죠. 그런데 한양대학교 체육관도 역시 가운데를 갈라가지고 한쪽은 배구 코트 한쪽은 농구 코트로 쓰고 있는데 바로 이곳 명지대학도 마찬가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양대학교는 88 올림픽 때 서울 올림픽 때 배구 전용 경기장으로 만들어진 경기장이었죠. 그래서 좀 큽니다. 여기도 상당히 크게 지었습니다. 자, 22대 20으로 경기대 앞서가고 있고 이대훈 선수의 서브였습니다. 네트에 다투면서 그냥 막으랍니다. 네. 자, 정수환 선수가 그냥 가만히 팔만 뻗어가지고 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23대 20이 됐습니다. 어려워지고 있는 명지대학교 이대훈 선수 두 번째 서브. 자, 명대 오른쪽에서 양은규 선고입니다. 아, 그나마 양은규 선수가 본전. 주장 선수인 양은규 21대 23. 자, 이렇게 해서 지금은 명지대학교 서브가 되고 있습니다. 명지대학교 양은규 서브 강했습니다만은 잘 바꾸는 경기대 오른쪽에서 스파이크 살려내는 명지대. 다시 한번 왼쪽 이여성 대각인데 리베로 잘 받았던 오은열 선수 그리고 다시 왼쪽 이여성 푸싱 그러나 안테나를 맞았습니다. 블로킹 네 안테나를 맞은 경기대학교. 자 이렇게 3점 만회 22대 23. 자 한 점차 뒤지는 명지대학교. 명지대학교 주장 양은규 선수의 서브. 경기대 이대훈 토스 왼쪽에서 뒤쪽에 살리는 리베로 정태성 2단 3단째 양은규 넘겨버립니다. 다시 한번 경기대 올려주고 아 이거 도움 맞지 않았는데 살려냅니다. 간신히 살리는 명대 그러나 범칠 이 여성 네트에 넘기지 못하는 네트를 넘기지 못하는 이 여성의 범실이었습니다. 이래서 매치 포인트가 됐습니다. 24대 22가 됐습니다. 24대 22 매치 포인트 경기대학교 정태훈 선수의 서브 네트에 걸릴 것 같습니다. 네, 정태훈 선수의 범실. 정태훈 선수 조금 자제를 하는 그런 면이 좀 필요한데요. 자, 23대 24에서 명지대 매치 포인트 상황에서 명지대 서브 명지대 이여송의 서브 경기대 진영 올려주고 아 이거 홈 맞춰서 그냥 넘겼습니다. 네, 다시 명지대 스파이크 블로킹. 네, 자 그대로 블로킹 성공하는 최명근. 경기 끝났습니다. 25대 23. 그래서 세트 스코어 3대 0으로 승리를 거두는 경기대학교. 25대 17, 25대 18, 25대 23 세트 스코어 3대 0. 이래서 경기대학교는 4전 전승이 됐습니다. 명지대를 맞이해서
세트스코어 3대0으로 승리를 거두는 경기대 4전 전승으로 홍익대학교와 더불어서 승점 12점으로 공동 1위로 올라서는 경기대학교가 됐습니다. 오늘 용인에 있는 명지대학교 체육관에서 벌어진 명지대 경기대학교의 배구 대학 배구 정규리그 경기는 경기대가 3대0으로 이겼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중계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배우 팬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기는 용인입니다.